만나면 좋은 친구 MBC. 뉴스에서 들었을 때는 어렵거나 또는 이해가 잘 가지 않았더라도 저희들과 얘기하다 보면 귀에 쏙쏙 들어옵니다. 시시콜콜 귀에 쏙쏙 우리 동네 밀착형 토크쇼 우리 동네 이슈다. 오늘도 여러분께 인사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옷을 새로 사신 모양입니다. 네, 위아래로 왔어요. 어떻게 하셨어요? 아니 안 그래도 오늘 만나면 골라서 네, 산뜻하네. 밝은색을 입으니까 머리랑 톤이 같아서 참 좋네요. 자, 여러분 지방선거가 이제 한 달여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그래서 우리 동네 이슈단은 우리 그 지방선거를 이제 앞두고 제주도 내 현안들을 집중적으로 좀 우리가 짚어보고 함께 얘기 나눠보는 그런 시간들을 마련을 해봤습니다. 자, 그럼 첫 번째는요, 우리 지난달에 정말 전국적으로 좀 이슈가 되었던 큰 문제가 또 제주도에 있었는데요. 일단 화면으로 먼저 만나보겠습니다. 네, 지난 19일 제주에서 개 한 마리가 코만 나온 상태로 땅속에 파묻힌 채 발견되면서 전국적으로 공분이 커지고 있죠. 지난 19일 오전 제주시 내도동의 하천 옆 자갈밭. 개 한 마리가 코만 나온 채 땅속에 묻혀 있고 위에는 돌까지 얹어졌습니다. 구조된 개는 등골이 보일 정도로 야위였고 곳곳에 상처가 나 있었습니다. 제주에서는 일주일 전에도 비슷한 개 학대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누군가 유기견의 다리를 묶고 입을 테이프로 꽁꽁 싸맨 채 유채꽃밭에 버려놓은 겁니다. 그 주홍이 사건이 일어난 지 한 4시간 만에 그 최초 발견자분을 통해서 인스타로 사실 좀 기재가 됐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소장님한테 연락을 드리고 범죄였다고 생각을 했고 범죄면 당연히 신고를 해야 되니까 신고를 접수를 했을 때 최대한 빨리 수사를 할 수 있는 방안이 무엇일까 그런 부분들을 좀 고민을 하고 동물 애호가분들 또는 반려인분들한테 국민신문고에 우선 민원을 접수해달라는 부탁을 드리고 바로 경찰서에 가서 접수 조치를 했죠. 저게 정말 전국적으로 굉장히 그 많은 분들의 공분을 샀던 그렇죠. 그런 사건이 또 해도 제주도에서 그러니까요. 짧은 기간에 또 두 건이나 좀 발생이 되어서 많이 안타까워하고 있는 점이 있죠. 도망가지. 아름다운 섬, 평화의 섬에서 네. 이런 너무 엄청 깜빡했어. 끔찍한 한 일이 일어났다니까 아, 보면서도 저도 이게 굉장히 떨리네요, 진짜. 그래. 그리고 엄연히 동물도 생명이 있는데 이렇게 생명을 자기 마음대로 저렇게 잔혹하게 저렇게 해서 되겠습니까? 이거 뭐 강력한 처벌이나 법으로 제재를 할 수 있는 건 뭐 어수가? 그 동물보호법이라고 있긴 있습니다. 네, 그 범죄 행위를 저지른 사람들이 일반적으로는 불기소 처분을 받거나 아니 법원에 가더라도 벌금형 좀 예, 그렇게 그치는 경우가 대다수거든요. 아이, 그건 너무 네. 경명감이. 이게 처벌은 실제로는 더 세게 할 수 있는데 인식적인 게 동물보호법이 만들어지기 전에는 이게 그냥 생명이 아니라 소유물, 그냥 재산 같은 걸로 분류되고 그래도 이제야 법이 만들어졌는데 아직 재판부에서는 제대로 된 처벌을 하는 경우가 거의 없다고 합니다. 그러나 그런 솜방방이 처벌 때문에 계속 이런 학대가 반복되는 거 아닐까 예. 그래서 이번에 농림축산식품부가 기존에 이제 법이 있었거든요. 동물보호법이 있는데 그걸 완전히 전면 개정을 했습니다. 아이고 잘 냈죠 이게. 제정된 지 만들어진 지 31년 만에 완전 개정을 해서 지난달에 공포를 하고 그러니까 1년 후에 내년 4월에 본격 시행이 됩니다. 아이고 잘했죠. 그리고 일부 제도는 좀 준비 기간을 거칠 필요가 있기 때문에 그렇지. 2년 후에 2024년부터 적용이 되는데 이왕 적용할 거면 좀 더 제대로 약하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맞아요. 어떤 부분들이 좀 이번에 변화가 좀 생겼는가? 그러니까 새로 좀 추가된 부분이라면 동물 학대 범위가 좀 넓어졌습니다. 학대 범위가 학대 범위. 넓어졌다. 아 이건 또 그 반려견 문제에 대한 것들을 같이 고민하는 사람도 많은데 고민하기 위해서 저렇게 또 도보로 일주를 하거든요. 사실 제가 생각했을 땐 상식선인 것 같아요. 학대라는 건 사실 이 생명 하나가 살아가는 데 있어서 방해하는 것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구타나 이 아이를 뭐 묶어놓거나 포박하고 뭐 감금하고 이런 것뿐만 아니라 밥을 제때 챙기지 않는 거, 이 아이가 소변이나 대변을 못 보게 하는 거,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자유를 억압하고 제재하는 것 자체가 저는 그게 다 통틀어서 학대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일반적으로는 막 때리고 그런 경우 주로 학대로 보는데 뭐 계집도 지어주지 않고 그냥 맞아. 뭐 들썩 내불고 뭐 막쪽 묶어두고 이 그런 개념 그러니까 공간에 대한 개념이 좀 더 이번에 개정된 법률 안에 이제 들어갔다고 보면 되고 그래서 이제 밥도 제대로 주지 않거나 제대로 이렇게 잠자거나 뭐 그런 거 우리가 일반적으로 우리 사람들하고 비슷하게끔 그런 돌볼 권리가 있는데 주인이라면은 그런 걸 방치해서 나중에 죽음에 이르게 되면은 뭐 3년 이하의 징역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을 하도록 돼 있습니다. 아니, 아주 강력하게 했으면 좋겠다. 저는 그 개 성대 수술을 시켜서 진질 때 소리 안 나게 못 내게 하는 거. 전 그것도 좀 그렇고 막 한겨울에는 또 괜찮은데 왜 그냥 평상시에도 사람처럼 옷을 다 입혀놓는 것. 개는 전 개인적으로 개들 본인에게는 여름에 얼마나 더울 거 나는 옷을 입고 싶지 않을 거라 생각이 들거든요. 근데 그걸 막 내가 보기에 이쁘기 위해서 옷을 막 입잖아. 모자도 씌우고. 여름에 여름 옷을 입히면 좋은데 저번에 한 번은 저 공원에 간 분 아니에 여름인데도 예, 겨울 빵모자 씌우고 예, 겨울 옷을 입혀십시다. 그게 얼마나 그 더울 것과. 그건 난 사람의 기준이라고 생각합니다. 맞아. 그냥 사람처럼 생각을 네. 해야지. 그리고 등에 가방도 메고. 가방도 메고 다녀요, 가방도. 거기에 사료 같은 거 막 집어넣고. 저희 집도 이제 강아지를 되게 오래 키워왔는데요. 산책 같은 것만 안 시켜도 애들이 엄청 기운이 떨어집니다. 그렇죠. 그리고 스트레스도 많이 받는 것 같고 그것도 일종의 동물 학대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 촌에 강 보면 예, 그 네. 마당에 개 한 마리씩 키우지 않습니까? 있죠, 예, 있죠. 이신디 어떤 집이 강 보면 예, 그 개를 그냥 묶어놓지도 않고 그냥 풀어 내불어. 아, 어르신들이 뭐 다 그러신 건 아니지만 개를 그냥 단순히 집에 키우는 내가 먹던 음식 남은 걸 처리해 주는 거예요. 맞아. 저는요 막 그 고등어 가시 같은 고등어 먹고 나면 가시가 굉장히 크잖아요. 그런 거 막 좁은다니까요 개한테. 걔네도 이거 찔리거든요. 맞아. 그거를 가시 그걸 개가 어떻게 먹냐. 근데 그걸 애들은 배고프니까 이제 막 씹어 먹는데 그리고 막 목줄 같은 것도 그냥 이렇게 정식으로 이렇게 좀 된 게 아니라 막 전선 같은 거. 아, 진짜 그런 것도 봤어. 철사. 굵은 철사 같은 건 이게. 탄력도 없고 늘어나지도 않기 때문에 되게 아프단 말이에요. 근데 그리고 얘네가 묶여 있으니까 거기에다 이렇게 막 변을 보면 이걸 또 치워주냐면 또 안 치워서 그냥 놔두면 그 위에서 얘는 밥도 먹어야 되고 잠도 자야 되고 막 이러는데 그런 것도 전 솔직히 좀 우리가 개를 키우는 사람으로서 반드시 좀 책임져야 할 전 그런 부분이라 생각이 듭니다. 이런 쉼터가 생길 정도로 그러면 개를 버리는 사람이 그렇게 많다는 것과 저희 이제 애청자 분 중 한 분이 제 지인분이 여기 이제 그 쉼터에 계속 자원봉사 나가는 단체를 하고 있거든요. 근데 진짜로 생각보다 이렇게 쉼터 있다고 대놓고 버리러 오는 사람도 많아요. 그래가지고 그냥 아 여기 버릴 수 있는 곳 아니냐 이런 식의 생각을 하시는 분들도 진짜 많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이거 보니까는 쉼터에도 저렇게 버리는데 안 보이는 곳에는 얼마나 또 많이 버리겠습니까? 그게 더 큰 문제입니다, 저. 어쨌든 이런 그 후원과 자원봉사자들만으로 운영되는 이 쉼터 같은 경우도 사실은 이게 우리가 행정이나 이제 정부에서 사실은 시설들을 많이 확충하고 있다면 이런 게 생겨날 일은 없을 거라는 거죠. 그렇죠. 네. 또 어쨌든 만일 자기가 입양을 하든지 새로 이렇게 집에 들여오든지 그때 등록제가 있을 텐데 철저하게 그거를 끝까지 책임지게끔 만들어줘야 되거든요. 예, 그래서 진짜 그냥 버린 사람들한테는 처벌을 확실하게 할 필요도 있을 것 같아요. 쉼터에 온 걸 그나마 자원봉사자의 손길이 닿지만 자원봉사자의 손길까지 안 닿는 곳에 버려지는 유기견들은 나중에 들깨가 되고 그렇게 이게 악순환이 되는 거다. 이게 다 원인은 사람이 잘못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혹자는 이제 들깨가 무슨 종이냐라고 이제 물어보는 경우들이 있는데 들깨라는 종은 없고요. 이제 들깨라는 게 이제 일반적으로 사람이 키우던 개들이 이제 사람 손길을 피해서 약간의 야생으로 이제 거기 생활하면서 번식하고 야생화된 개라고 이제 그게 하는 게 정확한 표현일 겁니다. 그래서 이제 작년도에 용역 사업으로 이제 4월에서 12월간 이제 또는 보호소 야생동물 구조센터에서 들어온 데이터를 가지고 이제 분석을 해봤을 때 작년에 제가 보고했을 때 한 1,600에서 한 2,100마리 정도 되지 않겠냐라는 추정을 해봤었습니다. 앞서 우리 제주도에 안 좋은 사건이 두 개 있었는데 그렇지. 거기 덧붙여가지고
이 동물 버리는 유기 동물을 만드는데 또 제주도가 가장 저 비율이 높더라고요. 동물자유연대가 2016년부터 2020년까지 그 정부의 동물보호 시스템에 등록된 유기 동물 수를 이제 분석을 한 게 있던데 제주가 1등입니다. 1만 명 기준으로 정말로? 예, 414건, 서울은 40건. 아유, 창피하다. 10배 넘고 10배. 예, 2위가 전북인데 전북은 171건. 차이가 굉장히 크죠. 그러니까 제가 봤을 때는 환경적으로 제주도가 오시록 콘대가 많기 때문입니다. 서울보다. 서울은 오시록 콘대가 없잖아요. CCTV도 막 있고. 버리면 걸리니까. 제가 봤을 때는 강아지 때는 막 귀엽게 하다가 애가 크니까 애기 때는 막 귀여워하시는데 이제 그렇죠. 막 커버나 보기 싫다 해서 그렇게 버린 사람도 있을 것 같아요. 사람 나름이오다게 크면 큰 만큼 정이 드는 거죠. 어떤 저처럼 예 버려집니까 이게. 이건 모순 댕기죠. 펜가에서도 유기견이 발견됐대요. 뼈만 앙상하게 남은 채 털이 엉키고 온몸이 더러워진 유기견 사진들이 나온다. 늘어나게 되면 결국에 서식지에 대한 이제 경쟁이라든가 또는 먹이를 찾아서 사냥이라든가 민가로 내려오는 경우들 또는 그 농가 축사 닭이라든가 오리들 또는 등치가 크더라도 소나 말에 대한 어린애들 송아지 망아지들에 대한 공격들도 분명히 있을 거라고 보거든요. 또 사람에 대한 공격도 있을 수가 있고 그래서 이 수들이 점차 관리를 하지 않았을 때 늘어났을 때는 농가에 대한 피해 또는 그 주민 도민에 대한 피해들 그리고 야생동물에 대한 피해들 그다음에 이제 뭐 환경에 대한 여러 가지 복합적인 문제들을 가지고 있을 거라 생각이 듭니다. 그렇죠. 저 말이 맞추게 버려지지 않으면 버려지지도 않을 일이라. 그렇죠. 그러니까 119 신고 건수가 네네. 늘고 있고 그렇게 해서 119에서 포획되는 네네. 건수도 2018년 650마리, 2019년 748마리, 2020년 911마리 점점 좀 늘고 있습니다. 아이고. 그럼 그 포획된 개들은 어떤 겁니까? 보호를 하면서 이제 입양을 기다리겠죠. 예. 근데 문제는 이렇게 포획되거나 입양되면 그나마 이제 유기됐던 개들도 뭔가 계속 생명을 유지할 수 있는 상황이 만들어지는데 입양이 안 되면 그렇지. 그러면 안락사를 시켜야 되는 거죠. 그렇죠. 수밖에 왜냐하면 보호소에 보호할 수 있는 이 그 개체 수가 한계가 있으니까 맞아. 안락사 시킨다 하더라고요. 이게 아까 쉼터 나왔잖아요. 네네. 근데 이게 보통 관공설사 운영하는 곳에 가면 그냥 안락사 기간이 주어지고요. 그 기간 안에 입양이 안 되면 안락사가 되는 거예요. 어느 정도 기간을 네. 주는구나. 네, 얼마 되지 않습니다. 얼마 되지 않습니다. 짧아요. 그래서 이제 그쪽으로 안 보내고 쉼터에 별도로 보내는 거거든요. 그만큼 이게 관공서 내에서는 대부분 이 문제를 그냥 빨리 이 개체수를 줄이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어서 예, 그냥 안락사가 일반적인 방법론으로 풀려 나가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보면 이제 반려동물들을 좋아하시는 분들 입장에서는 이런 방식의 정책에 대해서도 되게 불만이 많죠. 왜냐하면 사람들이 결국엔 버린 일 때문에 이런 게 벌어지는 건데 그래도 우리가 정말 사고를 터뜨렸으니 어떻게 좀 잘 보호해 볼까를 진짜 잘 고민해야 된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냥 이런 떠돌이 개를 줄이자면은 중성화 수술을 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일 수밖에 없으다. 예. 그렇죠. 근데 그 중성화도에 떼놓치면 안 된다는 속에 사람 문양으로 그 사춘기 전에 그 중성화 수술을 해야 효과가 있고 그것도 아랑놔둬야 되겠더라고. 예. 이게 결론적으로는 입양을 많이 하고 또 밖에 이렇게 그냥 방치돼가지고 늘어나게끔 번식하게끔 그냥 두지 않는 게 정말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요. 입양할 때 왜 지원 정책들도 나온다고 합니다. 입양 동물 한 마리당 최대 이제 25만 원에 입양 경비를 지원하는 정책들이 만들어져가지고 뭐 중성화 수술, 예방접종, 미용, 진료 이런 식의 한 60% 범위 내에서 한 마리당 최대 15만 원까지 지원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잘 고민들 해가지고 주변에 입양들을 좀 많이 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그 아까 그 처음에 나왔던 그 발이 뒤로 해서 묶여 있었던 주홍이 근황이 어떤지 좀 보겠습니다. 주홍이는 지금 인보자분 집에서 너무 예쁘게 잘 크고 있어요. 네, 안정감도 좀 많이 찾은 상태였고 실제로 조금 사람을 좀 기피할 수도 있을 텐데 그래도 너무 행복하게 잘 지내고 있습니다. 인스타를 통해서 제가 피드를 볼 때 너무 좋고 또
임시보호 해주시는 분께서 개인적으로 메시지 보내주셔가지고 이렇게 지내고 있다 뭐 이런 거 보내주셔가지고 너무 잘 지내고 있습니다. 야, 저렇게 예쁜 아이를 끈으로 묶어가지고 학대를 내시나니 정말 가슴이 아프다게. 그러면 이 아이들을 입양하자면 어떤 절차를 밟아야 되는 거예요? 이게 동물보호 관리 시스템이라고 해가지고 이제 공식적으로 개를 키우면 등록할 수 있는 시스템들이 있습니다. 아, 그래서 이제 칩들을 이제 애들한테 박아가지고 아까 얘기했지만 그렇죠. 버려지면 그 본 주인이 누군지도 확인할 수 있게 되고 잘 안 하는 경우들이 많대요. 근데 이제 꼭 하게끔 의무화돼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동물보호센터나 아니면 동사무소 가도 안내해 준다고 하니까 잊지 말고 꼭 등록을 해가지고 아까 얘기했던 등록을 해야 저런 지원도 받을 수 있거든요. 그래서 어쨌든 뭐 물론 이제 이후에도 좀 얘기가 나오겠지만 우리가 이런 그 동물 복지, 동물 보호에 관련된 어쨌든 예산을 더 늘리고 이들을 포획해서 보호하는데 짧은 기간 안에 입양이 안 되면 바로 안락사가 아니라 기간도 좀 늘려서 계속 입양을 좀 더 많이 할 수 있게끔 시스템을 계속 좀 개선해 나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많은 분들이 좀 입양해 나갈 수 있도록. 자, 그러면 이런 반려동물 관련된 많은 후보들이 또 공약들을 이제 내놓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우리 동물에 관련된 또 어떤 또 후보들의 공약이 있는지 좀. 도지사 후보로 나온 분들 중에서 허영진 국민의힘 후보가 동물 학대 범죄하고 동물 복지를 담당할 전담 조직을 꾸리겠다. 그리고 장정혜 무소속 후보는 동물복지진흥원 설립하고 반려동물 중성화 사업 추진. 자, 어쨌든 뭐 사실 이 동물복지에 대한 이런 공약들도 정말 예전에 없었지 않습니까? 사실은 그만큼 우리가 동물에 대한 관심, 반려동물에 대한 관심이 아주 많기 때문에 이런 공약들도 나오고 있을 텐데 우리 사람들에게 하는 공약도 사실 잘 안 지켜지긴 합니다만 특히 동물에 대한 공약들은 잘 지켜주셔서 그게 정말 공중으로 흩어지는 그런 공약이 아니라 우리에게 꼭 피부에 와닿는 또 우리에게 느껴질 수 있는 그런 공약들을 실천해 주시기를 다시 한번 진심으로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계속해서 오늘의 두 번째 이슈를 만나보겠습니다. 지금 뭐 지금 다 농산물 좀 수확하는 또 현장들인데 이게 뭐 다 우리가 또 봤습니다만 다들 힘들어하는 곳들 아니겠습니까? 그죠? 1년 농사야 아무리 잘 지으면 뭡니까? 가격이 가서 주마시 아이고 가격도 안 가는 타이타가 또 자기가 지은 농사를 갈아엎을 때 그 농민의 심정은 아이고 안 해본 사람은 몰라 안 해본 사람은 몰라. 그 여러 가지 문제가 복합적으로 있는 곳이죠 사실. 자 여기 안덕이랍니다. 마늘 수확 현장. 네. 마농 농사는 특히나 해남이니 허리가 다 그쳐집니다. 대학생 때 농활 같은 데 가면 제일 많이 가는 게 마농이었거든요. 마늘 농사 쪽 많이 갔는데. 진짜 진짜 힘들더라고요. 그냥 우리 나이에도 저기 호로 갔다 오면 예 3일 들어 놓습니다. 예. 또 마늘 수확철이 더울 때란 말이죠. 아이고 막 더워. 덥기 시작할 때. 더위와의 싸움, 흙에서 올라오는 먼지와의 싸움 뭐 이런 것들 때문에 더 힘이 들 거란 말이죠. 걔나 1년 농사 저지르게 새가 빠지게 해나그네게 가격이라도 잘 감시면 좋을 건데. 예, 작년에 비해서 포장가래 평당 한 2천 원 정도가 상승되고 있습니다. 가격은 그나마 조금 좋아졌는데 또 다른 고충은 또 뭐가 있는지. 지금 수확 시기에 맞춰서는 인건비가 제일 걱정이에요. 농업 인력이 90% 이상이 외국인 노동자로 지금 하고 있기 때문에 외국인 노동자가 코로나를 인해서 입국이 안 되다 보니까 거기에 따른 가격대가 상승이 됐고 작년에 9만 5천 원 하던 인건비가 오늘 이 사람들이 한 12만 원 받고 있어요. 그러면 한 2만 5천 정도가 상승이 되는데 그런 것이 고스란히 이제 추가 비용 되다 보니까 아무리 가격이 좋다 하더라도 그 비용을 감했을 경우는 별 차이가 없이 나타나게 되는 거죠. 인력이 8만 명이 필요한데 8만 명. 아, 예. 우와. 이 수확 시기에 필요한 인력이 8만 명이라 되는데 한 3,000명, 4,000명밖에 지금 공급이 안 된다고 합니다. 그리고 저기 높이는 게 제주도에서 높이는지 않습니까? 높이는 게 쉽지가 않아. 아니 평소 때도 쉽지가 않은데 여기도 지금 코로나 타격이 이신 거 아닐까? 그렇죠, 외국 근로자를 못 하다 보니까 여기에서는 높을 빌려넣으면 저렇게 금을 많이 12만 원이 무슨 말일까? 그러나 농사 지어봤자는 게
그래서 이런 또 인력 공급을 위해서 또 뭐 우리 또 사회적으로 계속 많은 또 노력들이 이루어지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뭐 기존에 뭐 인력도 있고 우리 인력 시장 비슷한 뭐 직업 소개서도 있긴 있는데 네네네. 보니까 대학생하고 업무 협약 맺어서 학점 주고 그거 좋죠. 네, 그런 경우도 있다고 하더라고요. 네네. 그리고 아까 외국인 노동자가 이제 문제긴 한데 네네. 코로나 때문에 베트남하고 이제 업무 협약을 맺어가지고 계절 근로자도 이제 들어올 수 있도록 네. 제주도에 있는 외국인 근로자도 계절 노동자로 활용할 수 있게끔 했다고 하니까 좀 더 그것도 활용해 볼 가치가 있을 것 같아요. 아니면 육지에서 농사 체험 해보겠다고 오는 사람들도 제법 있을 것 같거든요. 그런 걸 또 매칭해 주는 방법도 있을 것 같아요. 아, 물론 그것도 방법이지만 네. 제가 볼 때는 그 서툰 바치들이 와가지고 네. 아, 죄송한 얘기입니다만 맞습니다. 와서 체험 와 마늘이대 잘라서 가서 이게 수확이 전 될 거라고 좀 보질 않아. 솔직히 말하면 밥값이 더 들 수도 있어요. 맞아. 그래서 아, 물론 그것도 방법이긴 한데 제가 볼 때는 저는 이게 사실 불가능한 얘기 같긴 하지만 군인들을 입대하잖아요. 그럼 군인의 병력 중에 일부를 복무 기간 중에 몇 개월은 항상 그 농촌에서 일할 수 있도록. 아유, 그거 좋다. 그럼 그 젊은 몸들이 얼마나 많겠습니까? 그리고 본인도 보람도 있고. 그리고 이제 이 부대는 이동하는 거죠. 마늘 처리되면 대정으로 딱 이동하고. 감귤 처리되면 또 이제 남원 쪽으로 또 착 이동하고. 아, 그죠. 훈련소 이동하듯 지금. 네. 부대가 딱 있으니까. 다음 작전은 마늘 쫙으로 가고. 마늘 끝나고 또 일로 탁. 아, 이제까지 고른 말 중에 제일 오늘 그 말이 제일 좋다. 아, 근데 군 생활 해본 사람은 아는데 대면 봉사를 항상 나가거든요. 그렇죠. 아. 근데 너무 순간적이라서 이걸 좀 약간 지속적으로 할 수 있는 방법을 찾자. 네. 그렇지. 자, 근데 또 문제가 있답니다, 지금. 아, 요소수 사태 이후에 비료값이 와. 두 배 이상 오르냐. 인건비는 걱정뿐만이 아니구나. 이제 인건비 상승이라든가 농자재 상승률 따르면 당연히 생산비가 증가되기 때문에 그 생산비가 증가됨으로 인해서 농가소득은 당연히 줄어들 거란 말이죠. 그래서 이참에 모든 작물의 부분에 대해서 기계화할 수 있는 방법을 좀 더 강구를 해야 될 것이고 제주 농업의 작부체계를 제도적으로 어떻게 만들어서 균형 있는 농업을 만들어갈까 이거를 고민하는 제도가 시급히 한번 만들어져야 되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뭐 아까 그 화면에서도 나왔습니다만 사실 아까는 저는 단순히 인건비만 해결되면 또 해결되는 줄 알았더니 그게 아니라 또 생산 원가들이 또 많이 또 있네요. 그렇죠. 그리고 비료. 또 비료 문제도 있고 네. 자연재해 문제도 있고. 아, 기후변화. 네, 기후변화. 기후변화가 또 그쪽에 겨울에는 추워야 그 농작물이 클 건데 너무 더운 문제고 이 온난화로 문제고 또 봄에는 또 봄처럼 또 떳떳해야 될 건데 갑자기 어느 날 갑자기 뭐 눈나 불고 영해 불면 비가 많이 비가 너무 많이 안 되고 태풍이 우리 저 흔히 가을철 여름철에 태풍이 많이 오는데 태풍급도 강풍이 올해는 또 3월 말에 또 불었거든요. 그런 경우가 종종 있다 보니까 종잡을 수가 없고 괜하니 어쨌든 이 농사를 짓는 것은 여러 가지의 문제와 끊임없이 계속 싸움을 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 있는 것 같아요. 이게 자연이 도와주지 않으면 또 안 되는 거라. 자, 그래서 이제 또 다른 어떤 또 대안을 또 찾는 분들은 또 있겠죠. 자동화, 기계화, 어떤 첨단 농업 뭐 이런 게 있지 않겠나 싶어요. 아, 이거 들어 스마트카. 스마트카. 다 이제 조절하는 거죠, 다. 습도 뭐 그다음에 온도, 그다음에 뭐 아, 핸드폰 이거 하시는 농가들도 있더라고요. 네. 아, 있죠, 있죠. 다 조절하네, 지금. 뭐 보세요. 뚜껑 열고 이런 걸 다. 세상 좋은 세상. 예. 야, 지붕 개폐. 관수 시설도 다 할 수 있고. 물도 주고. 결론은 노동력 절감으로 인해 가지고 농사를 짓는 사람이 시간적 여유를 가질 수 있다는 걸 말씀드리겠습니다. 스마트폰만 있으면은 에베레스트 네팔을 가더라도 핸드폰으로 내 농장의 현재의 온도, 습도, 원격지에서도 내 농장을 볼 수 있고 관리할 수 있다. 이런 장점이 ICT 스마트팜의 제일 큰 장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사실 저도 촬영을 많이 다녀봤습니다만 이런 그 스마트팜 시스템이 되어 있는 곳들이 꽤 많이 있어요. 아까 우리가 얘기했지만 뭐 자연재해, 날씨 이런 거에 내 농작물을 맡긴 것이 아니라 그렇지, 가장 최적의 조건을 결과치가 다 있기 때문에 가장 좋은 품질을 만들 수 있는 그 환경을 다 알고 있고 그거를 제어할 수 있는 걸 가지고 내가 이제 제어를 해서 고품질을 만들어내는 거예요.
인력 절감템. 야, 저것도 기가 막힌데. 저렇게 큰 나무들은 땅이 좀 필요하지만은 우리가 흔히 먹는 상추나 채소 같은 그렇지. 경우 땅이 필요 없으니까 그렇죠. 이런 건물 내에서도 하거든요. 수용제 네. 맞아, 맞아. 우리 집 농가들 중에서는 만약에 이런 스마트팜 시스템들을 좀 빨리빨리 좀 이렇게 접목을 하면 아까 인력 절감이 되고 일단 아이고. 고품질이 나오니까. 아이디어 너무 좋다. 네. 근데 저런 거 하게 되면 또 비용이 많이 들지 않겠나 싶어요. 아무래도 투자 비용이 초기 비용이 좀 들긴 하죠. 예. 지원도 되긴 하지만은 자부담이 좀 있거든요. 자부담은 얼마나? 40%. 40%. 그래서 그런지 작년에 제주시에서는 5개 농가 많잖아요. 예, 4,900만 원 지원밖에 없다고 하더라고요. 아, 많진 않았구나. 네. 네. 이걸 좀 확대해서 좀 많은 분들이 좀 할 수 있도록 자부담을 좀 줄이고. 네? 지원은 뭐 한 90% 자부담? 10%. 그렇지. 자연재해 인건비만 줄여도 한번 이거는 과감하게 투자해 볼 만할 건데. 안타까운 점은 이걸 좀 기기를 또 활용을 할 줄 알아야 됩니다. 교육해서 나이 든 사람들 대상으로 교육은 하지만은 이게 또 쉽진 않거든요. 아, 이제 저번 주에 지지들 배움터 해가지고 교육 다니던 아니띠가 굉장히 어르신들 만나보면 사실상에 스마트폰이라든지 PC 이제야 조금 알아가시는 분들이 많아요. 그러면 어찌어찌해서 그 교육을 시킨다 처에 그러면 이거를 실질적으로 그분들이 가서 작동하고 활용할 수 있냐 이거지. 꾸준하게 이거는 관리를 안 해주면은 절대 못합니다. 지금 교육도 있는데 교육을 좀 더 그렇죠. 단발성 교육이 아니고 지속적으로 알 때까지 그렇죠. 그 끝까지 교육을 시켜주는 게 필요해요. 알 때까지 끝까지 해줘야 돼. 그거 안 하면 도루묵이라. 그리고 이제 이런 그 지원을 이제 해주고 나서 이분들을 지원하는 어떤 전문 인력들이 만들어져서 요청하면 빨리빨리 가서 현장에서 좀 도와주고 또 문제점을 해결해주는 그런 또 지원 시스템도 계속 좀 있어야 될 거고. 우리가 컴퓨터 쓸 때도 AS 이제 하듯이 그렇죠. 바로 와가지고 아이고 막 하다가 모르켜 하면 바로 와서 가르쳐주고. 스마트가 편리한 거지만 처음에 많이 두려워하시고. 맞아요. 많이 접근이 두려워하시고. 굉장히 어렵다. 접근이 어려워. 예. 컴퓨터에 스마트팜을 제어하는 화면이 켜지고 남자가 마우스로 클릭을 한다. 소프트웨어를 구입을 했는데 구입될 당시에 이 버전보단 자꾸 개발돼가지고 업그레이드 돼가지고 신버전이 나오고 있는데 소프트웨어를 개발한 회사에서는 새로 개발된 것을 그냥 주지 않습니다. 새로 사가라 그럽니다. 기존에 구입했던 거에 대한 혜택도 아무것도 없습니다. 소프트웨어 새로 구입하려고 그러면은 자부담 약 1,000만 원 가까이 들어갑니다. 이런 부분을 가지고 새로운 농민한테 권장해야 될 것인가 하는 부분 새로운 고민거리가 생겼습니다. 그래서 제가 바람이 있다면은 이런 부분을 정책적으로 소프트웨어를 구입할 적에 좀 보조를 해주시던가 일부를 아니면은 소프트웨어를 개발하는 회사에 정부에서 좀 지원을 해주시던가 해서 업버전 되는 거에 대한 혜택을 볼 수 있게 정책적으로 좀 필요하지 않는가 좀 그런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이런 스마트 농업 이런 팜 개발하는 업체가 업체마다 다 다르지 않겠습니까? 그렇지. 그래가지고 시스템들이 서로 다 다르니까 옛날에 이 업체에서 했는데 이 업체가 망해버렸어요. 그러면 이제 업데이트 못하는 겁니다. 그럼 또 새로 설치하고 저는 이게 정책적 보조보다도 결국에는 저 시스템 자체를 공공이 좀 개발하고 그것을 이제 유지시켜주거나 업데이트할 수 있는 구조 자체를 인력도 양성하고 만들어가지고 새롭게 일자리 창출도 하고 이걸로 이제 농가들한테 돌아다니면서 이제 업데이트 자동으로 할 수 있게끔 이왕이면은 농업기술센터에 스마트팜만 전담을 하는 새로운 부서를 조직할 필요가 있어요. 그렇죠. 거기에 농업 플러스 IT를 전문적으로 하는 그렇지. 분이 들어가서 관리를 해줘야죠. 이게 그래도 또 보면 일상적인 관리, 그러니까 틈틈이 관리해야 되는 거 확실히 줄여주거든요. 근데 또 수확 처리나 이런 거는 결국에는 또 많은 인력이 투입해야 되는 시기이니 하니까 한기구도 뚜렷하기도 합니다. 저는 아까 말했지만 기술을 활용할 줄도 알아야 되고 또 이제 그 시기에 맞춰가지고 그렇지. 또 인력은 계속 또 필요하니까 자부담까지 들여가면서 잘 못하는 경향도 분명 있는 것 같습니다. 이게 굉장히 스마트하게 좋지만 그게 가장 큰 애로사항이라는 게. 예. 자 어쨌든 자 이번에도 그러면 그 우리 농업 제주도 하면 사실 그 1차 산업 농업에 그렇지. 대한 관심은 뭐 언제든 뜨거운 것인데 이것에 대한 우리 후보들의 공약들도 좀 많지 않겠습니까? 네. 네. 오영훈 더불어민주당 후보 같은 경우에는
지금 이제 우리가 행정시로 돼 있는데 그거를 기초 단체를 부활해서 지자체, 농협, 우리 농업기술센터 서기로 서로 이렇게 유의적으로 협조를 해서 그 지역에 맞는 특성에 맞는 농업을 이제 지원하겠다 그렇게 밝혔고 무소속 박찬식 후보 같은 경우에는 농업을 아주 공공성이 있는 농업으로 이제 보고 있거든요. 농업하고 농촌은 공익적 가치가 있다. 그래서 조례도 만들고 농업 예산도 20%까지 확대할 필요가 있다. 그런 공약을 내세웠고 국민의힘 허영진 후보 같은 경우에는 실질적으로 이제 경영 부담을 줄여주는 쪽으로 농수산물 물류비 국비 지원하고 농업 직불금을 확대해서 농업인의 직접적인 경영 부담을 줄이겠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녹색당 부순정 후보 같은 경우에는 친환경 친환경 농업을 확산시키는 데 주안점을 두고 있는데 우리 청년들이 친환경 업체에 들어가서 활동할 경우에는 청년들을 공무원에 준하는 준공무원 제도를 도입을 하겠다 그렇게 공약을 제시를 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어쨌든 뭐 각자 다들 그 자신의 지역에 맞는 그런 공약들을 또 아이디어들 펼쳐놓고 있고 저는 항상 선거 때마다 그런 생각을 합니다. 만약에 내가 당선이 됐어요. 그러나 상대방 후보가 냈던 공약들 중에 좋은 아이디어가 나도 그 생각은 좀 그런 좀 공유했으면 좀 좋겠다 생각을 합니다. 그쪽에서 뭐 저기 지적 재산권을 달라고 요구하지 않는 이상 맞아. 좀 공유할 필요가 있다. 아 지금 저기 공약 들어보나. 아 너무 기분이 흡족하고 엄습하게 그러니까 이제 저 공약을 쭉 실현을 해가지고 우리 농업인들이 정말 살맛나는 세상을 좀 만들어주시면 좋겠다. 사실 이 농업이 어렵다 보니까 점점 이 농사를 포기하는 분들이 점점 많아지고 있다고 합니다. 어쨌든 이런 좋은 정책들이 많이 또 만들어져서 우리 농민 여러분들이 안정적으로 고향을 지키고 또 영농을 계속 해나갈 수 있는 그런 환경이 잘 만들어지기를 다시 한번 기대해 봅니다. 사실 성읍에만 가면 우리 제주도의 그 옛날 그 통시가 그대로 재현돼 있잖아. 우리 둘일 때만 해도 그 화장실에 가면 막 부끄러워하게. 왜? 돼지 때문에. 아, 양이 자꾸 봐보니까. 보는 게 그게 아니고 당한 입장은 그렇죠. 맞아. 그런 경우도 있지 않을 거야. 경험 있습니까? 아 체험 성읍 가서 체험해 봐. 체험해 봐 주겠네. 나 그것도 그거지만은 옛날 그 초가집게 태풍 오면 날라가불잖아. 그러면은 또 그 초가집 그거를 새를 또 엮어가지고 또 이걸 해야 되잖아. 그거 지붕을 직접 해서 했던 거 그것도 생각납니다. 저는 그 우리 성읍에 보면 그분들이 해마다 지붕을 새로 이어요. 그렇지. 그러면 이제 그 도로래기로 연결해가지고 이거 줄 거고 이거를 제가. 지나가다 이렇게 옛날에도 막 이렇게 사진도 찍고 막 했던 기억이 지금도 새록새록합니다. 옛날은 정말 민속마을 가면 제주도 여행 온 사람은 못 따라주게. 근데 무슨 한산 온 거이? 아니 밥 먹으러 가는 사람도 오신가? 빈집도 막 있고 옛날에 가게였겠죠. 맞아 여기 가게. 이제 찾는 사람들이 없으니까 이렇게 가게는 이제. 예전에는 이제 관광객들이 뭐 하루에도 이제 뭐 여기는 몇천 명씩 왔다 갔다 이제 하는 그런 이제 상태였는데 뭐 코로나가 이제 시작되면서 이제 하루에 뭐 한 뭐 100여 명 정도 그 정도 수준에서 이제 관광객들이 이제 그래서 뭐 폐업한 것도 이제 몇 군데 되고 그리고 뭐 문 닫아서 이제 한 2년 동안 계속 닫아 있었던 곳도 있고 그리고 이제 뭐 지금 한 7, 80% 정도는 이제 영업을 다시 재개해가지고 장사를 시작하려고 그러고 단체 관광의 패턴의 변화도 있겠지만 뭔가 여기는 이제 성업은 그냥 중간에 점심 먹으러 가는 곳 뭐 이렇게 변해버린 것 같아요. 그렇게 변해버린 것 같네. 학단이 와야 되는데 학단 필수 코스인데 성업 민속마을에 들러서 제주도가 어떤 곳이구나 알 수 있는데 코로나 때문에 완전히 중단되고 요새 또 추세가 개별 관광으로의 자유 관광 이렇게 하다 보니까 두세 사람 왔다 가는 건 또 보이지도 않아 죽겠다. 그리고 이미 사람들 많이 생각할 때 제주도 오면 약간 자연 속에서 힐링한다 이런 느낌들을 많이 하고 문화적 요소를 약간 느껴보자 이런 게 많이 줄어든 것도 사실인 것 같아요.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뭐 놀 수 있는 곳을 주로 가지 약간 체험해 보거나 약간 이렇게 역사를 알아가고 배워가는 거에서는
좀 피하고 있는 것도 분명히 있는 것 같습니다. 거기도 제주도에서 이 민속마을을 빼놓고 우리가 제주를 얘기할 수는 없습니다. 그렇죠. 1984년도에 이 민속보존마을로 지정돼가지고 사실 이분들이 살면서 현대 시스템에서 살고 싶기도 하겠죠. 근데 그런 불편함을 감수하면서 이게 보존해준다는 거, 요거는 우리가 이분들한테 고마워해야 될 부분이라고 봐요. 그렇습니다. 저희도 이제 그 뭐 해마다 민속재현축제를 이제 가을경에도 이제 계속 해왔었고, 다채로운 그런 행사를 계속하면서 관광객들을 이제 유치하려고 이제 나름대로 노력을 많이 하긴 했습니다. 그러니까 저렇게 마을에서도 막 노력을 하는데 예전처럼 그런 활성화되는 건 찾기가 좀 어렵다. 가장 큰 이유는 아마 제주도 관광도 코로나 전후로 완전히 패턴이 바뀔 거라고 봐요. 그전에는 이제 단체 관광들이 줄을 이뤘잖아요. 그런데 지금은 전부 다 관광 자체가 개별 관광이고 자유 관광이다 보니까 굉장히 많이 노력은 하고 있지만 그에 부응하지 못하는 거는 이 관광 패턴이 이게 바뀌어서 그러지 않나. 뭐 축제 같은 거 열었는데 네. 예전처럼 약간 한 어떤 특정 시기에 사람들이 몰려오는 게 아니고 뭐 그 축제 하나 보러 가겠냐 뭐 이런 분위기도 아닌 것 같거든요. 그래서 물론 축제가 열리면 뭐 사람들이 그때는 좀 더 오겠지만 평상시에도 꾸준하게 올 수 있는 다양한 체험들이 좀 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이제 민속촌 막 하면 요즘 그 뭐 유튜브나 막 이런 데서 엄청 유명해요. 막 개그도 하고 막 거기 있는 알바생들이 되게 재밌게 이제 체험도 유도하고 이런 활동들도 있던데 우리 또 그런 것들을 할 수 있게끔 좀 고민해 보는 것도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1차 종합 정비 계획, 그 다음 2차 종합 정비 계획을 이제 수립을 해가지고 지금 20년 동안 정비를 계속 해왔는데 20년 끝나는 해거든요. 내년에 이제 3차 종합 정비 계획을 이제 세워가지고 정비를 해 나가도록 이제 할 계획이거든요. 제주도가 장기적으로는 성읍 민속마을을 세계 문화유산으로 이제 등재하려고 움직임을 보이고 있기 때문에 좀 더 체계적으로 했으면 좋을 것 같아요. 어쨌든 그 제주도의 가장 그 전통 문화를 외형을 잘 간직하고 있는 곳인데 그렇죠. 외형만 갖춰져 있고 그 안에 내용이 없기 때문에 관광객들이 가면 뭔가 그들을 끌어올 수 있는 재미, 아까 얘기했던 재미, 즐거움, 어떤 그 기억에 남을 수 있는 뭔가들을 그 안에 채워넣어야 한다는 것이죠. 그리고 여기 또 민속 보존 마을이기 때문에 마을 분들만으로는 이게 또 성장이 되지 않는다고 그렇죠. 봐요. 그래서 네. 이거는 앞으로는 이게 도 차원에서도 좀 신경을 써서 관리도 하면서 이분들이 더 여기를 보존할 수 있도록 지원을 아끼지 않았으면 하는 그런 또 바람도 있습니다. 앞서 성읍 민속 마을 종합 정비 계획이 있는데 그 정비 계획을 좀 더 체계적으로 변화 계획을 수립해서 공약으로 제시한 후보도 있더라고요. 아, 있어요. 네. 근데 지금 가장 문제가 뭐냐면은 지금 성곽도 정비했죠. 그다음에 초과도 이제 정비를 했죠. 그다음에 토지도 매입을 꽤 했거든요. 그다음에 가옥도 매입을 했습니다. 가옥 매입된 가옥이 44가옥 109동인데 많이 했네. 네. 매입만 하고 활용을 안 했어요. 활용. 전혀 활용을 안 했기 때문에. 그러나 제가 이렇게 들은 바로는 내년부터 종합정비 계획에는 그 가옥들을 활용할 수 있게끔 민간 위탁 형태로. 그렇죠. 매입된 거는 활용하기가 네. 좋잖아요. 그래, 민간 위탁 형태로 해가지고 적극적으로 활용할 계획을 세워두고 있다고 합니다. 거기 또 한 가지 보탠다면 이 마을 주민들의 의견도 좀 수렴해가지고 좋은 쪽으로 협업하는 그런 방향으로 가시면 좋거든요. 제가 볼 때는 저 이렇게 막 되게 이렇게 산발적으로 있는 것이 아니라 뭔가 이렇게 존이 만들어진다고 생각해요. A존에 가면 우리 제주의 전통적인 먹을거리만 있는 곳. 그렇지. B존으로 가면 되게 그 독특한 제주도의 어떤 그 제품들과 아이디어 넘치는 물건들만 살 수 있는 곳. C존으로 가면 아까 얘기했던 옛날 사람들이 만들었던 흙을 만들고 초과를 빚고 뭐 이런 것 빙떡대역 만들어보고 그냥. 그러면 구경하는 사람들이 거기를 쭉 둘러보고 싶은 호기심이 생기거든요. 맞아, 그런 것도 괜찮겠다. 네, 여기도 흑돼지집, 여기도 흑돼지집, 여기도 흑돼지집, 막 흑돼지집만 있으니까 다 똑같으니까 가자 이렇게 되고. 옛날에 올레길 처음 생길 때 그 올레길도 1구간, 2구간, 3코스, 4코스 하니까 괜히 사람이 1코스를 가보고 그렇죠, 싶고 그렇죠. 아 오늘 1코스 다음에는 3코스를 가고 싶다 이런 것처럼 아까 그 얘기도 좋은 것 같아. A존, B존 A존에 가면 이런 게 있고 제주의 풍습이 있고 B존에 가면 제주의 먹거리가 있고 그렇죠. 3존에 가면 체험공구 그것도 괜찮은 아이디어 같아요. 또 서민속마을 들어가게 되면 무조건 옷을 갈아입고 돌아다니기.
어, 그것도 괜찮아. 한복 무료 입장 뭐 이런 거. 저기 경복궁에 가면 한복이 영예 대여 입으시지. 어, 무궁무진하다. 이게 뭐 이런 뭐 용역이나 또 이런 또 아이디어들이 모아지고 있으니까 또 우리 성업에 또 새로운 저는 저 새로운 개인적으로 이 민속마을 너무너무 네. 살리고 싶어요. 그렇습니다. 제주도에서 정말 사라지는 문화 역사가 정말 깃들어 있는 곳이잖아요. 네. 살리고 싶습니다. 자, 아, 아따 메밀꽃에다가 아유 이쁘다. 이야 여기는 뭐 그냥 알아서들 막 오네요 사람들이. 아까 민속마을은 저 성읍 민속마을은 조용했는데 상위 시기만 해도 포토존인 게. 그러니까요. 아 여기 어디입니까? 이거 암행에도 나 가본디요. 진짜 보루맛이라고. 네? 가본디라. 아, 나 가본디라. 저 중산가. 보루맛. 보루맛은 제주어로 보로 및 바람이고요. 와시 밭입니다. 그래서 이곳은 바람이 상당히 이제 많이 부는데 그것을 갖고서 우리가 좀 반전을 시켜보자. 그래서 명칭을 제주어로 보루맛이라고 한번 지어봤습니다. 원래는 메밀농사라는 곳인데 이제 관광객들이 지나가다가 이제 꽃 같은 걸 좋아하니까. 그러니까 이걸 꽃밭으로 만든 그렇지. 거죠. 옛날에는 우리가 메밀 해가지고 음식도 만들고 이랬는데 이제는 그 메밀을 꽃밭으로. 인생 사진 명당. 요즘 사진 찍는 걸 너무 좋아하니까. 이거 아이디어 좋네. 근데 이제 어르신들도 있잖아요. 은근히 사진 찍는 거 좋아해요. 왜냐면 스마트폰으로 찍으니까 바로 보이거든. 바로 보이거든. 얘 진짜 유명해가지고 SNS에서도 난리가 나가지고 사람들 진짜 많이 알고 잘 찾아갑니다. 그리고 진짜 사진 명당이라고 해가지고 진짜 편의들도 가가지고 찍기도 좋잖아요. 아, 그냥 이제 관광지 돌아다니는 것보다 저런 데가 그렇지. 훨씬 싸게 먹고 힐링되고 그게. 예. 저 뒤에 오름들이 또 촤. 여기가 지금 정확히 그렇죠. 어디입니까? 성읍 민속마을에서 북서쪽입니다. 북서쪽. 도로를 따라가다 성읍 민속마을에서 도로를 따라가다가 왼쪽에. 왼쪽에. 예. 저기 한 10만 평대 되나면 예. 그러니까요. 저기가 보니까 아까 색색 색깔로 다 있지 않습니까? 네. 또 시기별로 색이 달라지기 그렇죠. 때문에 사계절 네. 꽃을 심어 놓으니까 이게는 360을 갈 수 있는 곳이죠. 저희가 또 메밀 제주도가 원래 메밀 주산지인데 그렇죠. 강원도로 사람이 알고 있어요. 알고 있어요. 그런데 그걸 바꾼 사람들이 저쪽에 보름맛이. 이거 아까 이 보름맛이 뭐 행정에서 지원해 주고 이런 것이 아니라 조합원들이 합심해 가지고 성공을 이끌어낸 대표적인 그러니까. 케이스. 저기는 가만히 놔뒀으면 버려지는 땅인데 그러니까. 뭐 10만 평 돌밭을 일궈가지고 저렇게 만드는 자체가 너무 대단한 것 같아요. 너무 진짜. 2차 산업은 1차 우리가 농사를 짓고 2차 가공을 하고 3차 관광 서비스를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1 플러스 2 플러스 3 해서 이제 6차 산업이라고 하는데 1000평 메밀 농사를 해가지고 100만 원 수익이 나기가 사실 쉽지가 않습니다. 우리가 이제 농사 플러스 거기에 대한 어떤 문화 컨텐츠와 체험 그리고 욕망과 건강 이런 것을 집어넣었을 때 가치는 5배, 10배로 이제 늘어날 수가 있거든요. 아니 옛날에는 이제 농업이라고 하는 건 되게 자식들한테는 넌 농사 짓지 그렇지. 말라 약간 약간 직장 잘 안 풀릴 때나 야 그러면 감주광 농사 짓고 그거 아니면 오지 말래 하던 그런 분위기였던 것 같은데 저는 이제 농업이라고 하는 게 단순히 그냥 농사만이 아니라 되게 많은 것들을 엮어내고 관광하고도 연결될 수 있는 이 6차 산업이 진짜 미래인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네. 뭐 저도 그 생각엔 동일합니다. 옛날에는 왜 한 우물만 파라고 했어요. 나는 농사를 지었기 때문에 농사를 계속 둔 것이 아니라 거기에서 새로운 아이디어를 모아서 거기서 물건을 만들어내고 이거를 또 사러 올 수 있는 어떤 환경을 만들어서 자연스럽게 1, 2, 3차가 연결된 것은 저는 제주에 대한 미래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실제 그냥 유럽의 농업이 잘 먹히는 게 이런 게 잘 돼서거든요. 뭐 포도를 생산하면 그 포도주 공장이 있어가지고 그거 체험하러도 오고 그것도 하면서 이제 거기서 고부가가치가 창출되고 또 사람들이 그러니까 새로운 청년 인력들이 그렇지. 들어오고 이런 선순환이 되는 것처럼 우리도 그런 시도들이 좀 확산되면 좋겠다. 아니 근데 포도밭은 정말 좋은 예인 것 같아. 예, 우리도 감귤 농장을 많이 가지고 있으니까 그런 좋은 예를 이게 본받아서 6차 산업으로 거듭났으면 좋겠어요 진짜로. 꽃들 가득한 실내 정원을 많은 사람들이 둘러보고 두 커플은 화분 길을 따라 걷는다. 저희도 마찬가지 6차 산업이 살 길이라고 생각을 해서 뛰어든 건 사실이에요. 근데 이제 하다 보니 한 번 만들어서 이게 대박이 터지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뭐 수십 차례 거쳐서 실패도 해보고 이런 과정이 거쳐서 하나가 성공적으로 나올까 말까인데 우리는 그걸 모르고 이제 6차 산업을 하게 됐던 거예요.
지금 현재 사람들은 많이 오고 있지만은 그간 우리가 봤던 어떤 융자 부분이나 이런 것을 갖기는 아직도 턱없이 이제 부족한 거예요. 네, 이런 시도들이라고 하는 게 결국에는 어떻게 반응할지 모르잖아요. 뭐 10만 평으로 꼭 심어준다고 꼭 사람들이 올 거냐, 또 저건 어떻게 사람들한테 알릴 거냐, 그리고 이게 정말로 지금 트렌드에 잘 맞는 거냐, 이런 게 두려워서 아무나 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지 않겠습니까? 뭐 저기가 진짜 대표적인 사례라고 했는데 아직 빚도 다 못 갚았대요. 그러니까. 저렇게 사람이 많이 오는데. 그렇게. 예, 그러니까 결국에는 이런 부분에서는 어떻게 좀 이런 시도들을 할 수 있게끔 행정이 뒷받침해 주는 부분도 분명 필요한 것 같습니다. 근데 6차 산업이 좀 더 발전을 하려면은 1차는 어쨌든 땅을 기반으로는 할 수 있는데 2차가 가장 문제거든요. 그렇죠. 제품을 생산해야 되고 그러면 그 제품의 디자인도 나와야 돼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2차가 해결되면은 3차가 따라올 수 있거든요. 3차는 자연적으로 제주도에 도움이 되는 겁니다. 2차를 지원해주면 기업에 제대로 지원해주면은 저거는 기업의 지원이 아니고 그렇지. 유입되는 관광객에 대한 그걸 생각하다 보면은 저런 기업을 발굴해가지고 우리가 적극적으로 지원하는 것도 필요하거든요. 제가 한 가지 바란다면은 지금 보조를 소유의 개념보다 공유의 개념으로 좀 바꿔준다면은 충분히 젊은 청년들이 리스크를 줄일 수 있고 좀 많이 활성화가 돼서 접근성이 더 편리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어떤 부분이냐면 나는 농사만 충분히 열심히 해서 그 원물을 갖고서 공유의 시스템에 가서 내가 다양하게 제품을 만들어 봐서 본다면은 나에 대한 리스크가 충분히 많이 줄어들잖아요. 그래서 이러한 보조 정책만 살짝 이제 바꿔준다면 변화는 되게 빠를 것 같아요. 결국에는 정책 아니겠습니까? 이런 그렇죠. 모든 것들이. 그렇죠. 고영훈 더불어민주당 후보 같은 경우는 고부가가치 관광 콘텐츠를 내세우고 있는데 네. 제주도가 자연이 워낙에 좋습니다. 그렇죠. 자연 플러스 역사문화를 복합해가지고 행복한 관광산업을 일구겠다. 네. 그런 공약을 내세웠고 무소속 박찬식 후보 같은 경우에는 생태 관광을 내세웠거든요. 네. 제주도에 다양한 마을이 있습니다. 지질 관광 그렇죠. 할 수 있는 마을, 또 람사르 습지 도시도 있고, 그다음에 생물권 보전 지역도 있고, 이들 마을을 시티 투어 공영 버스 통해 가지고 생태 관광을 해보면 어떨까 이런 공약도 이제 내놓았고, 국민의힘 허향진 후보 같은 경우에는 좀 더 이색적인데 e스포츠 산업 특구. 아. 제주도가 이제 관광 인프라가 있으니까 그걸 통해 가지고 제주도 내 본사를 둔 이렇게 게임 기업이 있는데 네. 그 기업하고 연결해서 관광 특구를 만들고 또 e스포츠 경기장도 제주도에 만들겠다 네. 그런 공약을 제시를 했습니다. 이제 제주도의 미래를 책임질 미래 일꾼을 이제 뽑아야 될 날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그 짧은 시간 동안 그들의 공약 그리고 그 공약을 만들기 위해서 얼마만큼 진심을 다해서 또 노력했는지 이것들을 좀 꼼꼼히 우리 유권자들이 잘 체크하셔서 정말 우리 미래의 제주를 책임질 참 일꾼을 이번에 제대로 잘 뽑아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지방선거를 앞두고 이제 특집으로 마련해드린 우리 동네 입주단은 다음 주에도 지방선거 특집으로 계속 여러분을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